뭔가를 마시면서 드라이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한 잔의 여유. 한 잔의 여유. 이 드라이브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서 드라이브 하는 거. 귀신 걱정 떨쳐버리고. 커피는 호텔 조식표. 앞에 보입니다. 와, 진짜 높다. 근데 잘 안 담긴다는 점. 아, 여기서 뷰 포인트가 여기서 보면 잘 보이나 보다. 짠. 이야. 와우. 근데 우리는 빨리 캠프그라운드로 가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돼. 중요한 게 카메라에 나는 안 담긴다는 점. 카메라에는 잘 안 담겨요. 아싸라비아 다 왔습니다. 있어요? 어, 다행히. 어, 좀 약간 그 파킹랏도 쉐어하고 그냥 워킹 사이트 밖에 없는데 다행히 누군가가 캔슬을 한 거예요. 그 다행히 우리가 그거를 다행히 다행히 픽업을 하게 돼 가지고 어, 다행이다. 엄청 친절해. 그래서 오. 잘 도와줘 가지고 누가 오. 캔슬했는데 그거를 남이 이게 낙하 체가기 전에 지금 여기가 비즈를 세는데 여기서 이렇게 A 룹으로 이렇게 가서 22. 이제 여기가 전체 맵인데 여기서 트레일을 타고 트레일 이제 걸어서 여기서 쭉 이렇게 가면 여기 폭포 나고 더 가면은 우리가 오늘 트레일 가고 싶다는 데가 Grove of the Patriarchs. 근데 총 합쳐서 5마일이라서 어, 충분히 갈 수 있겠는데요? 어, 충분히 걸어갔다 오기 편하대.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해보죠. 좋다 좋다. 오케이, 맵도 있고 전체 맵 가져왔고. 아, 운이 좋네. 아, 좋아. 오늘 쭉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21, 그 다음이다. 자, 여러분 오늘 캠핑장 도착했고요. 다행히도 오늘 운이 좋게 오늘 들어오기로 온 사람이 캔슬 돼가지고 저희가 A22번 자리를 배정받았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 전기랑 물이 없어요. 따로 이렇게 전기랑 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곳 여기 있고요. 좀 특이하네, 여기는. 아, 드는 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나무 놓고,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고, 피크닉 테이블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올 레이니어 그 캠핑장이 되다 보니까 그 깊은 산 속이라서 그 야생동물이 있어요. 곰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음식을 다 놔둬야 된대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자기 전에 여기에 이제 아이스박스랑 이런 것들 넣어놓고 잘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뭐 그 음료수랑 드링크 뭐 이런 것도 넣어놓고 다양하게 다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 잠궈 놓을 수 있는 저장 창고가 있고요. 한번 내부를 보면 네, 이렇게 야, 너,
그냥 창고 같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캠핑 잘 해볼게요. 아 참,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캠핑장 옆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런 강물이 흐르는 뷰가 있는 오늘의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팅을 해볼 건데 오늘 저희가 컨셉이 뭐냐면 좀 미니멀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텐트도 안 가지고 오고 오늘은 이제 예전에 했던 정석대로 그 미네랄 파크 저희 제일 초창기 찍었던 캠핑 영상대로 텐트 없이 미니멀로 차박을 준비했고요. 한번 세팅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아니 아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 머리. 아니에요. 멀리 써야지. 그래서 X자로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X자로 맞네 넓이 그치? 나중에 아 이게 뒤에까지 되네. 아 좋네. 사중으로 사중이네. 나는 이거 3면만 되면 저 아, 월을 칠 수 있구나. 저게 엑스트라로 왔네. 아, 그러면은 얘가 바깥이 돼야 되겠는데. 왔다 갔다 하려면 돌리지다. 돌려야 되겠다. 피의 그 노동력과 솔직히 표면적으로 들어간 돈만 돈 빼도 우리의 노동력과 여기 Grove of the Patriarchs라고 트레일 있어요. 여기서 왕복으로 5마일 걸린다네요. 그래서 한 걸어오면은 1시간 반 이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이 1시 한 20분 됐거든요. 그래서 해도 늦게 지고 하니까 그리고 트레일 자체가 이렇게 평지래요. 가다 보면 폭포도 나오고 계곡도 나오고 이렇게 흔들 다리도 나온다 하니까 한번 가보려고요. 와, 와, 솔직히 멀리 안 가도 되겠다. 그냥 여기서 발 담그고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오른쪽도 괜찮고. 와, 아 여기 발 담그기 좋네. 근데 이끼가 너무 많다.
여기가 오하나 피카시 핫스프링스라고 돼 있는데 사인도 다 있고 한데 거진 늪지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저기 보면 뽀글뽀글 올라와. 저기 봐. 보여? 보이나? 만약에 핫스프링 있으면 내 와서 다, 이거 몸 담그자 했는데 여기 줄 알았으면. 오호호호. 야, 이거. 점점 소리가 가까워져요. 어. 우와. Oh, 폭포 소리 들린다. 어, 저긴 것 같아. 폭포가 깝다. 어. 와. 와우. 이야. 저희들이 한 1마일 정도 걸어가지고 여기가 Silver Falls라고 폭포에 왔어요. 와, 와. 와. 진짜 엄청 시원하고 물이 막 팍팍팍 내렸는데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정상이 되는 느낌. 그래가지고 너무 시원하니까 또 다른데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막 눈이 펄펄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해서.
어때요? 시원해요? 어, 시원해. 엄청 차가워요? 그렇게 안 차가운 것 같아. 오. 어, 물이 찬데 그렇게 안 차. 막 얼음장 같지는 않아. 오. 난 되게 추울 줄 알고 그랬는데 근데 순식간에 물이 또 좀 치니까 약간 겁나더라. 냉탕 같아요, 냉탕. 냉탕? 워낙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냉탕보다는 안 차가운 것 같아. 오. 아, 나 엉덩이, 아, 너무 뾰족한 데 앉아가지고. 어떻게 내려왔으시나요, 내려와서. 차가워. 어때? 추워요. 아, 얼음장이다. 아, 얼음장이에요. 이것이 여름의 맛이다. 아, 여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아, 핫스프링이 맞긴 맞는데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데는 아니네. 아, 진짜 유황이 있긴 있구나, 여기. 여기, 그, 뚫어가지고 좀 만들면 있을 법한데. 이게 맞아. 그렇게 하면 환경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안 했네, 그냥. 자, 저희들, Silver Falls Trail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 사이트로 돌아왔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돌아올 보금자리가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아. 수고했어.
짠. 짠. 그레니어 체리는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색깔이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짜란. 얘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치셨다.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서. 딱 오늘은 체리를 위해서 캠핑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여기 100도가 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한 거진? 35도래요. 아, 35도? 되게 더워요. 낮에 엄청 이게 뜨거워서 아, 좀 곤란하게 됐네요. 일단 집이 한 여기서 3시간 거리인데 일단 집에 갔다가 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체리 배달을 지금 가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리를 가족분들께 나눠드리고 이제 집에 갈 예정이라서 오하나 피카시 캠프그라운드. 네, 오하나 피카시 캠프그라운드에서 이제 캠핑은요 여기까지고요. 내일 마운데이크에서 인사드릴게요. 무슨 마운데이크예요? 아, 네, 마운데이크에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들이 맨날 마운데이크 스키도 마운데이크 가서 타고 이러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내일 만나요. 네.